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.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, 다른 바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. 장사고프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맛있어야 성공할까? 꼭 맛있어야 손님들이 많이 올까? 꼭 맛있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?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보통의 사람들은 음식 맛이 좋아야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. 꼭 그 음식이 맛있어서 그 식당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음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. 맛집이라서 그게 꼭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식당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는 절대 맛이라는 건 없습니다. 절대 맛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죠.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고 누가 어떻게 대입을 해봐도 맛있을 밖에 없는 음식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맛은 없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.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는 거의 맛은 평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인 식당들을 비교하자면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은 어느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지 이 맛이 절대적인 게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매장이 자꾸 머릿속이 맴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친절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예뻐서 주인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우리 집 근처라서 회사 근처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있는 어떤 그런 식당이라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맛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맛이 없어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의 맛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다른 요소들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분위기를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모든 매장마다 각각의 분위기가 있습니다. 우리 음식에 맞는 분위기를 꼭 표출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분위기에 맞는 음식이 나와야 되고 분위기에 맞는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유니폼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응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매장 컨셉, 분위기에 맞게 하셔야지 손님들도 그 매장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 매장은 얼마나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결정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다음에 꼭 와야지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다음에 가게 됐을 때 아 오늘 뭐 먹지? 아 오늘 좀 추운데 뭘 먹을까? 아니면 오늘 좀 더운데 뭘 먹을까? 했을 때 그 식당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. 그래서 다른 데서 먹고 나서 나오면서 아 맞다 거기 갈 걸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어느 정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. 저 같은 경우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문자나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손님들은 계속 저희 매장 이름을 보기 때문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. 술을 먹고 싶을 때나 아니면 이런 안주가 땡길 때 그럴 때 저희 가게에 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필요하시다면 게시대 현수막 같은 거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.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자, 세 번째로는 주인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한 경우에도 그 매장에 가게 되죠. 맛은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어느 정도 기본만 했을 때 주인이 좀 더 친절하거나 직원이 조금 더 인간미가 느껴지게 친절하게 되면 손님들은 거기로 가게 됩니다. 무심결에 그 식당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. 맛있어서 가는 것보다 친절해서 가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맛있는 집이 하나 있고요. 보통의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. 친절함이 있어서 이 집이 요 집보다 조금 더 우세해요. 그러면 저는 이 집에 갑니다. 예, 맛은 그렇게 저는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. 진짜 못 먹을 정도의 맛이거나 아니면 진짜 제 입에 맞지 않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스타일의 음식이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절함이 있어도 좀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네 번째는 집 근처 회사 근처라서 가는 경우죠. 자,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.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른 바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
광고밖에 없습니다. 이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,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현수막 광고라든지 게시대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. 직접 신청해서 5개의 광고협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 말씀드린 거죠. 그런 것들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한번 왔는데, 다른 동네에서 한번 왔는데 꾸준히 우리 매장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고객을 잡아놓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면 저희 매장만의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느 한 메뉴를 브랜딩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우리 매장을 브랜딩 할 수가 있어요. 광고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게 되면 다른 옆 동네에서도 오시게 됩니다. 다른 옆 동네에서도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떡볶이를 판매를 해요. 그런데 떡볶이 이름이 따로 없어요. 그러면 한번 떡볶이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. 마약 떡볶이, 그 다음에 미국 떡볶이, 마피아 떡볶이, 이런 특색이 있는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 걸맞는 떡볶이를 만드셔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옆 동네 사람들도 궁금해서 한번 옵니다. 와서 괜찮다, 친절하고 맛도 어느 정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,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오게 되죠. 거기에다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인트도 쌓아주고 다음에 다시 오면 뭐 음료수가 공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단골이 늡니다. 자, 오늘은 절대 맛이라는 건 없다, 그리고 맛 때문에 장사가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사실 저도 술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하지만 이 맛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것에 초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맛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, 평균보다 조금만 더 맛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에도 신경을 좀 쓰시다 보면 단골도 늘어나고 손님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지금 맛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맛의 기준이 올라와 있다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게 운영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건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